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지와 스커트, 즉 하의 부분에 대해서 남녀 하의 부분에 대해서 패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상의로 들어가기 전에 패턴에 대한 기본 개념과 어떤 그 복종과의 어떤 이해 등등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제가 전에 모 기관에 가서 강의했던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4시간 강의했던 건데 4시간까지 다 하긴 좀 그렇고 일부 좀 추려가면서 중요한 핵심만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자 합니다. 자, 그때 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패턴 제작과 운영. 그래서 4시간 정도 강의했었고요. 이 패턴에 대한 이해와 요청, 그리고 복종에 따른 패턴 제작, 그 다음에 패턴 제작과 3D 피팅 보정, 저 요측 계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강의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그런 뭐 저에 대한 소개했던 거니까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우선 복종에 따른 패턴 제작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복종에 따른 패턴 제작, 이것은 패턴이란 것은 의류를 제작하기 위한 설계 도면이다. 이 개념 다들 아시죠? 네. 패턴은 의류를 제작하기 위한 설계 도면이에요. 그래서 디자인과 패턴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거죠. 디자인 따로 패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근데 지금 디자인실과 패턴실이 분리가 돼 있죠. 원래는 디자인해서 패턴 향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감성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디자인한 감성을 패턴사가 따라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사가 디자인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은 뭐냐면 디자인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그런 설계 도면이죠. 따라서 복종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르듯이 패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똑같더라도, 디자인상에서 그림 자체가 똑같더라도, 그것이 정장일 때 느낌과 캐주얼일 때 느낌의 패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패턴을 배워야지, 패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디자인의 일부이고,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든지, 또 인체라든지, 또는 인체공학이라든지, 해부학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지, 또 봉제까지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패턴을 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패턴 강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강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그림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정장이다. 그러면 이것만 정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여기가 이것도 정장이지만은 이렇게 원래 정장은 이렇게 군인 제복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정장이죠. 이렇게 정장이고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정갈하게 딱 입고 나가는 거 이것도 다 정장에 속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정장들에 속해요. 즉, 정장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다소 불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옷 입고 전쟁할 수가 없겠죠. 그죠? 또 이런 옷 입고 운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장은 어떠한 격식을 갖추기 위한 옷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고 정글한 느낌이 있는 것이 정장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캐주얼이죠. 주로 캐주얼 스포츠웨어 이런 것들 좀 편하게
입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뭐 운동복, 스포츠웨어 이런 것들 있죠. 그만큼 훨씬 더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을 크게 나눠서 보면 종으로 나눈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장, 남성 정장, 여성 정장, 뭐 세미 정장, 세미 캐주얼, 캐주얼, 의류, 스포츠, 아웃도 이런 식의 복종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복종을 나누게 되면 아까 특성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정장은 격식을 맞춘 옷이잖아요. 그래서 예복, 신사복, 군복, 경찰복 등등. 그 다음에 정장은 옷을 착용 시 몸에 우는 것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에 대한 특성을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옷에서 가장 옷이 딱 떨어져 보이는 느낌 하려면 소매가 제일 중요해요. 소매가 정갈하게 딱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소매산 높이를 3분의 암홀 정도로 한다. 3분의 암홀, 이건 지금부터 기억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정장은 3분의 암홀이다. 이렇게. 암홀 둘레는 소매가 들어가는 홀이다 해서, 소매가 들어가는 홀이다 해서, 소매가 들어가는 그 구멍, 그것이가 바로 암홀입니다. 암홀 총 둘레의 3분의 1을 소매 산높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패턴 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여성 정장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정장에 속해요. 드레스, 파티복, 뭐 칵테일 파티 또는 그 연예인들이 시상할 때 시상복, 이게 다 정장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게 있어요. 이 드레셔츠 부분입니다. 드레스 셔츠는 목둘레와 커프스 둘레는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드레셔츠는 정장의 속옷에 속합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위에까지 얘기한 건 겉옷을 이야기한 것이고, 드레스셔츠, 즉 와이셔츠라고 많이 얘기하죠. 드레스셔츠는 남자들 정장 속에 입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목둘레하고 커프스둘레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살짝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넥타이를 메고, 그 다음에 소매는 시계를 차고, 또 풀렀다 풀렸다 할 때, 커프스 할때 손가락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드레셔츠의 소매산은 6분의 암홀을 낮게 잡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겉옷 정장은 소매 암홀 3분의 1 정도로 소매산을 높여준다. 그런데 드레셔츠는 정장 속에 입는 속옷에 속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암홀은 소매산 높이는 암홀 높이 6분의 1로 낮게 잡아서 소매 활동감을 최대한 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셔츠 배울 때는 드레셔츠는 낮게 잡을 겁니다. 근데 캐주얼 셔츠는 그렇지 않습니다. 캐주얼 셔츠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됩니다. 4분의 암홀 정도 이 정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겉에는 캐주얼 셔츠는 곁에다 그냥 뭐 아웃 셔츠도 많이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장류는 활동성보다 맵시와 격식이 중요하다. 이게 정장의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 캐주얼류. 캐주얼이란 말 자체는 격식을 차지 않는 무관심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캐주얼룩이라고 하면은 경쾌한 옷차림을 말하고 있어요. 또 캐주얼웨어다 하면 경쾌하게 입을 수 있는 의복이다. 거의 비슷한 말이죠. 룩이나 웨어나 뭐. 캐주얼 드레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격식에 매이지 않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차림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사진적 의미고,
따라서 아까 그 정장 부담은 그냥 가볍게, 무겁지 않게 편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특히 소매사는 아까 3분의 암을 했는데 캐주얼은 4분의 암을 한다. 훨씬 더 활동성이 있겠죠. 그리고 셔츠류도 목둘레나 정장용 드셔츠보다 더 넉넉하게 처리하고 하고 좀 편안하게 해서 심지 같은 경우 것도 정장 드셔츠는 심지를 파라 심지를 빳빳하게 해서 격식같이 딱 세워서 입지만은 캐주얼 셔츠는 좀 심지도 좀 부드럽게 해서 활동성 있게 편하게 입게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스포츠 의류일 경우에 이 스포츠 의류는 좀 개념이 많이 달라집니다. 스포츠 의류는 기록을 위한 옷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와 아웃도어 의류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자, 간단한 질문을 해볼게요. 아웃도어, 즉, 등산복이 스포츠 의류에 속할까요? 아닐까요? 생각도 해보세요.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등산복을 스포츠 의류라고 생각했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등산복은 아웃도어죠. 스포츠 의류가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스포츠 의류는 기록을 위한 옷이에요. 기록. 즉,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한 옷이다. 따라서 해당 스포츠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야만 돼요. 육상이면 육상,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그 운동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그 운동에 맞게끔 그 운동의 활동에 주 활동을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옷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다. 그럼 팔을 많이 들겠죠. 이렇게 팔을 드는데 충분히 들수 있게끔 옷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 의류는 하려면은 그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꼭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웃도어는 스포츠 의류와 조금 다릅니다. 아웃도어 의류는 생존을 위한 옷이에요. 즉, 아웃도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고 있는 곳은 문화적 인도어라는 거죠. 문화적, 문명적 인도어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웃도어라는 것은 문화적, 문명적인 면에서 아웃도어로 나간다. 그래서 문화나 그냥 문명이나 어떤 문명적 기술 안에 있지 않고 그 바깥에 나가서 살면서 생존을 지켜야 되는 그런 옷이에요. 따라서 활동성과 자연환경을 충분히 연구하여야 하고 이것 또한 현장 경험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쉽게 말해서 야생에서 나갈 수 있는 옷이 아웃도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하의는 미리끼리 길게 한다고 나왔나요? 이건 조금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의는 미리끼리 길게 이거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미리끼리가 긴 것이 아니고 이 뒷미리의 사선을 길게, 그러니까 뒷미리 길이 길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의는 뒷미리 길게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패턴에서 지난번에 바지 패턴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뒤 바지 각도를 뒤쪽으로 꺾어줘서 뒷미리 길이를 정장보다 좀더 길게 해서 뒷미리 부분이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생긴 활동성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하의 뒷미리 길게 한다기보다는 활동성을 최대한 높인다. 그렇게 썼는 게더 이해가 편할 뻔했었던 것 같아요. 자, 소매산 높이는 암홀의 6분의 암홀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캐주얼은 4분의 암홀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작업복은 5분의 암홀만 했습니다. 아니면 6분의 암홀도 써요.
그 다음에 아웃도어는 6분의 암홀에서 8분의 암홀 꼈습니다. 보통 아웃도어는 6분의 암홀. 아웃도어 중에서 익스트림 아웃도어. 이 전문용 익스트림 아웃도어 8분의 암홀 꺼야죠. 써요. 그래서 최대한 활동성을 끌어올린다. 그 다음에 후드. 후드가 뭔지 다들 아시죠? 후드를 캐주얼 후드에서는 얼굴이 잘 보일 정도로, 얼굴이 이뻐 보일 정도로 해서 하는데, 이 아웃도어에서 후드는 비바람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얼굴보다 약 5cm 정도가 더 앞으로 후드가 나와서 비바람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부위별로 필요한 부분에 벤틀레이션을 넣어줘서 공기를 통할 수 있게끔 해서 외부와 내부를 적절히 그때그때 따라서 벤틀레이션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온도 조절 내지는 공기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등산복 점퍼 같은 데 보면은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옆선까지 지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걸 벤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포켓에는 암포켓, 겉포켓, 바지포켓 할것 없이 모든 포켓에는 아웃도어의 특징은 지퍼가 다 달립니다. 왜냐면 야생에 나가서 포켓에 넣는 주머니 내용품이 까딱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퍼는 무조건 달린다고 생각하셔도 가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스포츠 의류 잠깐 얘기했죠. 기록을 위한 옷이다. 이건 다시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웃도어 의료 지금 충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뭘까요? 자, 상의류는 진동과 소매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진동과 소매산. 여기 지금 미리 패턴 상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자, 상의류 진동은 위로 많이 올라갈수록 활동성은 좋아진다. 그러나 착용감은 내려올수록 편해진다. 이게 상반적인 부분이에요. 진동은 올라갈수록 활동성은 좋아진다. 내려갈수록 착용감이 좋아진다. 반대 개념입니다. 활동성은 움직이는 거죠. 저 팔을 높이 들거나 할 때는 하기 위해서 진동이 올라가 있어야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강의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내 겨드랑을 오른쪽 겨드랑을 왼쪽 팔로 바싹 대고서 오른팔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상당히 잘 움직일 수 있죠. 즉 진동이 바싹 올라갔으면은 팔 움직이는데 활동성이다. 그럼 진동이 처지면은 뭐냐? 입고 벗고 가만히 있을 때 아무런 쪼임이 없고 그냥 편안한, 즉 착용감이 편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만든 사람은 편하자는 개념도 그냥 보통 일반인처럼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활동성이 편할 것이냐, 착용감이 편할 것이냐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소매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매산이 활동성이 편하려면 소매산이 얕아야 됩니다. 진동하고는 반대예요. 진동은 올라가야지 활동성이 좋아지는데, 소매산은 내려가야지 활동성이 좋아집니다. 소매산이 얕아야지 활동성이 좋아진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셔츠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목둘레, 코프스둘레, 진동하고 소매산. 진동과 소매산은 똑같아요. 아까 설명한 거와. 그 다음에, 목둘레와 코프스둘레는 적당한 여유가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캐주얼로 갈수록
목도리를 너무 빳빳하게 심질 넣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다. 그다음에 스커트류, 응? 제일 중요한 부분은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 허리둘레 어떻게 해줄 것이냐? 저 배꼽에다 입을 것이냐? 또는 골반에 입을 것이냐? 또 허리둘레를 고무줄로 넣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활동성과 착용감을 잘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폭 부분. 하폭을 얼마나 넓게 해줄 것이냐? 좁게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커트류는 A라인이다, 플레어다, 또는 세미A라인이다, 액션이 하폭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지는 역시 스커트와 똑같이 허리둘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 길이 중요합니다. 네, 바지 길이 중요해요. 바지 길이 같은 경우에 캐주얼 같은 경우는 바지 길이가 너무 길 필요가 없죠. 바지 길이가 약간 짧은 듯해야 경쾌하죠. 요즘들은 바지 길이가 살짝 짧게 복숭아뼈까지 올라와서 패션 센스 있게 양말에다가도 핵심 패션 포인트를 줘서 많이들 신죠. 이것을 정의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진동이 높으면 활동감을 주고, 진동이 처지면 자신감은 착용할 편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해 놨습니다. 바지의 밑단, 적당한 여유, 그 다음에 바지 길이, 그 다음에 굿즈 잡는 땅 등등.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보셔도, 내용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패턴을 제작하기 위한 어떠한 마음가짐 내지는 사전지시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패턴은 인체의 형태, 그리고 구조, 운동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들을 보면은 제가 패턴, 바지 패턴과 스커트 패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지 앞에는 다트가 굳이 필요가 없다. 에치런 스커트도 굳이 앞에 다트가 필요가 없다. 만약에 너만 하면 스커트 이렇게 앞에 하나가 들어가면 뒤에 두 개. 지금 무슨 소리냐? 바지에 또 스커트에를 만들 때 사람 엉덩이를 보면은 앞에는 살짝 나와 있고 엉덩이가 나와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엉덩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지 형태에서 또 스커트 형태에서 앞보다 뒤가 커야 됩니다. 따라서 뒤엔 다트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앞은 다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인체 구조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허리 사이즈, 엉덩이 사이즈 편차만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도 다트를 넣고 뒤에도 다트를 넣고 그런 패턴을 떴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장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일본을 통해서 양장이 들어왔는데 그때 애들 초기 패턴들은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패턴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기본 패턴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 생기느냐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흔히들 학교에서 패턴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문 학원에서 패턴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와서 패턴을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나의 생각은 많이 잘못되었다. 이제 옛날 패턴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패턴을 학교에서도 교육과 기관에서도 이젠 가르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수님들이나 또는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가 그분들한테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강의할 때
제가 드리는 패턴들에 대해서 잘 공부하면은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패턴은 봉제를 위한 설계도면이에요. 그래서 패턴에 가급적이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림 설명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봉제를 이해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패턴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턴을 배우면서 가급적이면은 본인 오트맨드로 입어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오프라인으로 패턴을 배우시는 분들은 내가 필히 제일 먼저 본인의 옷을 직접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일단 본인의 옷을 제일 먼저 만들어 입어보게끔 해드립니다. 여자 같으면 스커트, 바지, 티셔츠, 자켓을 꼭 만들어 입어보게끔 하고 또 남자들 역시 바지, 티셔츠, 자켓 등을 직접 만들어 입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한테 오프라인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런 옷들을 다 만들어 입어보았어요. 아주 열정이 가득했던 그러한 제자들은 속옷까지도 직접 본인이 만들어 본 그러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디자인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패턴하는 사람은 디자인 공부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감성적 이미지와 그 시대 유행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션 용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패턴하는 사람은 디자인에서 충분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모델리스트를 꿈꾼다면은 분명히 단언컨대 디자인 공부를 꼭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자이너들보다 디자인을 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 디자이너가 이런 생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서 이미 그 디자이너보다 그 디자인을 먼저 이해할 정도 돼야지만이 완벽한 모델리스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야지 디자이너가 생각한 디자인을 그 디자이너보다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능력으로 그 디자인을 완성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모델리스트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은 디자인을 완성시키고 현실화하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은 무엇인가?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설계도면이고 소통의 도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림을 놨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상의 패턴 할때 이것을 설명하겠지만 자 여기서 잠깐 좀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팔, 팔 여기가 앞쪽이가 뒤쪽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숙어 있어요. 앞쪽으로. 수가 있기 때문에 아픔보다는 뒤품이 항상 큽니다. 아픔보다는 뒤품이 크고, 그리고 활동성도 팔을 앞쪽으로 많이 움직이겠죠. 뒤보다는. 그래서 뒤는 여유가 있어요. 팔 앞으로 움직일 때 뒤에 여유가 있어야 팔은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 각도가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다. 내려와 있으면서 앞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패턴 배울 때 또한 설명하겠지만 뒷판 각도보다는 앞판 각도가 더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오프라인 상황에서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내가 철저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패턴을 배우기 전에 또 조금 알아둬야 할 부분이 패턴의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보통 지금 배우고 있는 패턴을 기본 패턴이라고 하죠. 이것을 어찌 보면 마스터 패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디자인 로고 패턴 뜰때그 뜨는 자체가 기본 패턴이고 마스터 패턴이에요.
자, 그 패턴을 떠놓고 그 패턴 가지고 사이즈별로 바리에이션을 벌린 것이 그레이딩 패턴이고요. 4, 4, 5, 5, 6, 6, 스몰, 미디움, 라지, X라지, 2X라지 이렇게 그 사이즈별을 벌려놓은 것을 그레이딩 패턴이라고 하고, 또이 기본 패턴을 복사해서 거기다가 시접을 넣어서 만든 것이 시접 패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봉제형 부분 패턴이 있어요. 대기 패턴이라고 하죠. 뭐 카라, 시접 없는 카라 패턴 이런 것들. 그럼 부분 패턴. 그건 부분 패턴이 있어야지 봉제할 때 패턴 넣고 그대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기호 패턴 가지고 안간 패턴도 만들고, 심지 패턴도 만들고, 겉간 패턴도 만들고, 배색 패턴도 만들죠. 그래서 이 마스터 패턴, 이 기본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보면 기본 패턴 만들어서 가봉을 해서 수정을 하고, 또 샘플 면도 수정하고 하면 기본 패턴 1, 그 다음에 가봉 패턴, 그 다음에 1차 수정 1, 2차 수정 2, 3차 수정 2, 이렇게 해서 쭉 리스트를 유지시켜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손 패턴 할 때는 너무 일이 번거로워서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CAD를 하기 때문에 패턴 1, 패턴 2, 패턴 3, 그렇게 패턴 변화되는 걸 그대로 근거로 또는 참고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한번 수정했다가 아닌데요, 수정하기 이전이 더 좋아요, 그러면 그전 것, 저 전에 것을 찾아서 샘플 작업 다시 할 수가 있겠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봉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됐죠. 자, 벌써 한 30분이 지났는데, 지금 핵심만 따라 나가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원래 이게 4시간짜리 강의인데 지금 최대한 지금 줄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한것 같아요. 아주 간장간단하게 가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해서 또 한번 하더라도 일단은 간단간단하게 좀 넘어서 가기 시간 좀더 걸리더라도 가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봉제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면 봉제란 무엇이냐 하면은 패턴과 작업 지시에 의해서 하여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패턴 하는 사람들이 또는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결과물이 잘못 나왔을 때 봉제사들한테 핑계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패턴에서 디자인실에 또는 디자인에서 충분하게 생각하고 작업 지시에서 완벽하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봉제가 기술자들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는 손끝 봉제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봉제사들의 기술 노하우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봉제사들의 기술 노하우보다는 시설 봉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봉제를 몇십 년씩 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거의 없죠. 그저 6개월, 뭐 이렇게 간단하게 3개월 훈련받아서 공장에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 소지를 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패턴하는 사람들이나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작업지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무나 미싱을 박아도 옷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과 장하세로 패턴을 뜨는 사람이 패턴을 해야지 된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제를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제사들의 기술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가야 된다. 여기 이제 설명해 놨어요.
그러나 점점 노동 집약 산업에서 시설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자 개인 노하우가 회사의 기술 노하우로 변해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내가 오프라인 때그 회사의 임원들 중심으로 강의할 때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기술 노하우가 개인 기술 노하우가 회사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기술자들에게 기술 노하우를 적어서 회사 노하우를 만들게끔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별 수당을 그들에게 지급을 해서 이분들이 은퇴한 후에도 기술 노하우, 회사의 기술 노하우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임원들에게는 강의를 합니다. 패턴 제작 시의 유의사항.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턴, 여러분들 패턴, 회사의 패턴을 만들 때, 샘플 의뢰서를 꼭 받고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받아서 담당 디자이너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감성 비즈니스에서 감성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요즘 보면은 흔히들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은 실루엣을 슬림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슬림이라는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담당 디자이너는 슬림이다. 그러면 몸에 적당하게, 이렇게 슬림하게 적당하게 맞으면서 넘어오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슬림하게 맞으면 몸에 딱 맞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딱 맞는 걸 슬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남자들, 젊은 남자 친구들 옷들 보면, 와이셔츠 보면 슬림 핏 이런 일이 나오죠. 뭐딱 맞는 그러한 셔츠를 얘기해요. 게다가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아, 슬림 핏은 뭐딱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슬림 핏은 몸에 군더더기가 없이 적당하게 몸에 맞게끔 떨어지는 것이 이런 슬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슬림한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카라 모양을 댄디하게 해주세요. 한다. 그럼 댄디도 그럼 얼마나 댄디할 거냐? 그러한 개념. 그러한 소통을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만큼 패턴 하시는 분도 디자인 용어라든지 그 시대의 어떠한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과 소재 그리고 봉제법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둔 패턴 제작해야 된다고 했죠. 이 부분들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패턴을 뜨면 봉제 꼭 해서 옷을 맨들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샘플 제작 과정에서 디자인과 소재 그리고 봉제법은 무슨 소리냐면은 샘플 디자인 제작 과정에서 실제로 패턴을 뜨지만은 실제 샘플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봉제법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패턴에다가 적어서 코멘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업지에서도 쓰지만은 패턴을 쓸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레이딩 패턴 만들 때 봉제법을 거기다 적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패턴 만들 때 이제는 원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때 문제가 없는지도 꼭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패턴에서 뜻때 잠깐 있어 얘기했는데, 이 3D 봉제가 뭐냐. 한 번, 두 번, 몇번 보여줬고, 제가 수시로 보여드리죠. 패턴을 해서
제작 끝난 상태에서 실제 가봉을 만들어서 가봉품을 예측하고 패션 수정하고 또 샘플을 만들고 상품사 판독하고 작업을 이제는 3D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상의 가봉과 샘플 만들어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근무할 때, 아웃도어 브랜드 근무할 때는 3D를 가지고 품평도 했었습니다. 3D 가지고. 그래서 끌러 3D를 제가 아웃도어 브랜드에 있을 때 한국에서 제일 먼저 사용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 3D 가지고 품평까지 한 것도 아마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3D 혹시 삼성에서 제일 먼저 쪽에서 한단 말이 있었는데, 과연 누가 더 빠른지는 정확한 건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내 생각이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가 조금 더 빨랐거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패턴 여러분들 뜨면서 패턴에다가는 이제 이 특히 CAD 패턴을 뜰 때는 이런 것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이게 저절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세팅을 해 놓으면 그래서 뭐 스타일 번호라든지 소재 구분은 뭐 소재 구 이제 스타일 번호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소재 구분은 G1 단위다. 그다음에 뭐 C1, C2 뭐 그래서 G1 단위 되게 그라운드 원단에서 기본 원단을 되게 이렇게 그라운드 G1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C1, C2는 배색감 뭐 해서 소재 구분해주고 또는 안감 구분해주고 이렇게 해줘요. 이걸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부위 명칭도 꼭 써줘야 되겠죠. 앞뒤 앞뭐 이런. 왜냐하면은 보통 뭐 언뜻 생각 아뭐 기술자들이 몰라 충분히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아웃도어 같은 게 쪼갈만한 쪼개다 보면은 소매도 한 6쪼가씩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안 써진 모릅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같은 경우 소매 1, 2, 3, 4. 뭐 앞판은 앞 1, 2, 3, 4. 앞 오른쪽 1, 2, 3, 4. 뒤 1, 2, 3, 4. 이런 식으로 패턴 부위 명칭을 꼼꼼하게 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넣었지 꼭 필요하다고 했었죠. 식서 방향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까딱하면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손 패턴 뜨시는 분들 꼭 해줘야 됩니다. 손 패턴 뜰때 제일 잘 잊어먹는 부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잊어먹는 부분이 이 식서 방향이에요. 잊어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늘림 표시, 줄임 표시, 즉 이세 표시 또는 뭐 이런 거 이세 표시 또 늘림 표시 이런 얘기하죠. 이세 표시입니다. 그다음에 사이즈 꼭 적어줘야 되겠죠. 그레이딩 사이즈. 또손 그레이딩 하게 되면 꼭 써줘야 됩니다. 뭐 CAD에서 뭐 자동으로 써지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특이한 주의사항들 꼭 써줄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꼭 필요한. 옛날에는 이거 잘안 썼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작업자 연락처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글로벌 생산을 하다 보니까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등등 해외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질문 사항이 생겼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가요? 패턴사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근데 대표 전화밖에 없으면은 패턴실로 바꿔주세요. 패턴실에 저 담당자가 외출할 수도 있죠. 또는 작업자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면 되게 난감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자 이름과 작업자 연락처가 꼬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작업자 실명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대기업에 가서 강의할 때는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패턴에 관한 얘기 드리니까 굳이 여기서 안 해도 여러분들 패턴
수업할 때 충분하게 설명하겠지만 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소매산이 얕은 거, 소매산이 높은, 율로강 깊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매산 높이가 높다, 얕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3D죠. 제가 보여드리던 화면들입니다. 자, 3D죠. 요측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뭐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면 요측은 제품 면적에서 꼭 필요한 원부자재 소요를 말한다. 따라서 요측과 요측은 생산 원가와 직접 관계적인 관계가 있죠. 요측은 생산 원가와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측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그러나 무조건 요청만 줄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불필요하게 요청을 많이 이제 요청 많이 증가가 되면 상승돼서 소비자가격이 높여지지만은 요청이 지나치게 작으면 자금이 원활하지 않게 진행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하면은 공장이 선정이 됐는데 100장을 만든 것 중에서 4장이 불량이 나오는 공장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100장 만들어서 4장이 불량 나오는 공장이면은 좋은 공장일까요? 나쁜 공장일까요? 이 정도 공장이면은 그냥 수준급 공장이 돼요. 그러면 여기 100장을 넣어서 100장을 납품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104장만큼 원부자재를 줘서 4장은 연습용으로 쓰고 100장을 납품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 로스라고 그래요. 기술 로스다. 그래서 적정한 요청이 중요한 거다. 요청 무조건 줄이는 게 중요한 게 것이 아니고 공장 상황에 따라서 공장이 실력이 좀 떨어지는 공장일수록 요청을 좀 충분하게 줘서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되고 잘하는 공장일수록 요청을 많이 안 줘도 되겠죠. 대신 어떻겠어요? 잘하는 공장은 임가공 비용이 좀 비싸겠죠. 못하는 공장은 좀 싸겠죠. 그런 상관관계를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요청을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CAD 가지고 요청을 내게 하니까 이건 뭐 굳이 여기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죠. 현장에서 이제 가요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가요척. 가요척을 왜냐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시장에서 원단 사다 썼는데 요즘은 원단을 미리 주문해야 됩니다. 원단을 미리 주문하게 되면 원단을 주문해서 원단이 만들어서 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 요청, 가요청을 미리 내가지고 원요청을 다 내가지고 샘플 다 끝나서 원요청 다 내서 그걸로 발주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올해 걸 내년에 하거나 뭐그 다음에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패션 사업이라는 것이 시간을 다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가요척을 내서 미리 사전 발주하게 되는 거죠. 원단 같은 게다 사전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가요척을 미리 내야 돼요. 그래서 가요척 내는 방법을 설명한 거고 여러분들은 가요척을 미리 낸다. 그것들은 가요척을 내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은 그리고 여기에 대략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이 강의를 아주 천천히 일시정지시키면서 이 내용을 읽어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요척은 정확하게 CAD에서 내죠. 요즘은 자동마크 가지고 내면 굉장히 효율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요척은 이 정밀요척을 내서 공장의 실력과 또는 원대 능력을 감안해서 해야 되니까 아까 공장 실력을 얘기했죠.
원단 업체 능력이라는 건 여기 무슨 얘기하냐면은 원단의 상태 얘기합니다. 원단에 찐다든지 원단에 뭐 염색 기스가 있다든지 내지는 가용폭이 변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요청을 가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밀 요청은 뭐 캐드를 다 사용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미니마카 보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상위 패턴, 상위 패턴 그 기본 원형, 즉 길원형이라는 거 많이 이야기하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기본 원형이 여성 다트 있는 거, 다트 없는 거, 남성 앞 오픈하는 거, 오픈 안 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기본 패턴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후드티라든지 이렇게 쉬운 것부터 또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